가자. 리니 보러. 태나, 리니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? 몰라. 몰라? 몰라. 영상으로는 봤잖아. 리니 어때? 귀여워? 예쁘고 누구 닮은 것 같아? 엄마. 에이? 니니가 엄마 닮았다고? 엄마 닮았다고 쳐. 아, 엄마 닮았다고 치라고? 근데 너 거울 보는 것 같지 않지? 뭐라고? 너 어렸을 때 생각나지 않아? 왜? 니니 보니까. 아니야, 니니는 여자야. 아니, 여잔데 얼굴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너랑 비슷하던데? 아, 형이 턱이 뾰족하다고? 턱이 이렇게 V자 모양이야. 턱. 너 V자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? 어. 근데 그 V자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는데 네 턱이 V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? 머리 돌려볼까? 머리 돌렸어. 머리 돌렸어? 아, 그렇게. 정수야, 얘 너무 웃긴 거 같지 않냐? V자 모양으로 하면서 머리 이렇게 꺾어가지고 V자를 만드네. 여기 V자가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여기 V자를 만들어. 아이 참. 아빠가 웃기니까 현이도 웃긴 건가? 아 맞다 맞다. 현이는 엄마 닮아서 웃기지? 그래 안 그래? 빵 날릴라고? 아이고 웃겨. 근데 아빠는 아무리 봐도 리니가 귀가 엄청 크거든? 아니 귀 안 커. 아니 비율적으로 귀가 보통은 이렇게 생기잖아. 이렇게. 근데 아빠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겼던데? 아니야 아빠. 귀는 아빠 닮았지만.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귀는 아빠 닮은 것 같아? 어. 그럼 네 귀는? 현이 귀는 어때? 아빠는? 현이 귀도 좀 아빠처럼 늘어져 있는데? 뚜껑 날릴까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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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빠 귀가 큰가? 아빠 귀가 부처님 귀지. 그래서 아빠는 귀하게 자랐어. 귀가 커서. 100% 확률로 자랐어? 어. 현이는? 태어날 확률 100%. 아빠가 태어날 확률 100%? 그럼 현이는 몇 퍼센트일까? 세상에 현이처럼 귀여운 아이는 몇 퍼센트가 있을까? 희귀한데 그러면? 0.00 끝에 1이라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왜? 그래야지 존재하는 거지. 0.00%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데? 아니야. 아니야? 0.1%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도 존재하는 거야. 아 그래? 그렇다 치자. 아빠는 어제 치자 단무지 샀는데. 치자 단무지가 그렇다 치자. 그런 치자 단무지. 치자가 노란 색깔이거든. 근데 그 노란 색깔 식물로 물을 들였다고 해가지고 그렇다 치자 단무지. 그러지 마라 마라탕. 오빠. 66에 36. 어? 12 곱하기 12는 너 지금 손가락으로 계산하려고 그래? 아니 속으로 계산하려고. 정수야 야 대단한 거 같지 않아? 속으로 계산을 한다. 그럼 뱃속으로 계산하는 거냐 아니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야? 머릿속. 오
사람들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. 며칠 만에 보는 거지, 리니? 영상으로는 맨날 봤지만 엄청 컸을 것 같아. 아, 정수는 처음 보지? 256? 그건 혹시 15 곱하기 15 아닐까? 아닌데? 16 곱하기 16인데? 아 맞다, 16 곱하기 16. 아빠도 바보네. 어, 아빠도 바보네. 그냥 맞았는데 하나 더는 못 맞았어. 그러네. 그러면 19 곱하기 19는 몇일까? 361. 아, 그렇구나. 17 곱하기 17은? 좀 어려운가? 17번 더한 거 아니야? 7 곱하기 17이 아니라 17 곱하기 17. 17 곱하기 17은 17을 10번 하면 네가 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170이 되는데 거기에다 7번을 더 곱해야 돼. 그래서 70 하고 77에 49 해가지고는 119. 119. 그래서 170에다가 119를 넣으면은 되는 거야. 두두두두. 1 더하기 1은? 아니, 곱하기로. 곱하기로? 1 더하기는 너무 쉬워. 아, 이제 더하기는 너무 쉬워? 그러면 5 곱하기 5는? 속으로 계산하는 우리 현이. 주빵도 날릴까? 주빵 날린다? 아니야. 입 날렸어. 뻐꾸기 날린다. 뻐꾸 뻐꾸 뻐꾸기를 날려. 뻐꾸기를 날려. 뻐꾸 뻐꾸. 그렇게 계산했구나. 아니 그러니까 30, 아 30이었다.
오후 두 개가 10이지. 그러면 오후 두 개가 또 10이지. 오후 두 개가 또 10이지. 그러면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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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을 하면 30이지. 둘, 둘, 둘. 근데 다섯을 하면 오후 두 개가 10이지. 또 오후 두 개가 10이지. 그리고 오후 하나가 남았지. 그러면 25지. 조금 잘못 계산했다. 아주 조금. 그러니까 아주 조금 잘못 계산했네. 아빠. 어? 이번에는 좀 어렵게. 5 곱하기 9.